그 노란색 아, 이런 경우는 말하면 안 돼요. 있잖아요. 저희 지나가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왼쪽을 보지 않고 나온 경우네요. 저 경우에 앞에 승합차가 먼저 한 대 나왔잖아요. 네. 그 차도 잘못한 거예요. 그 차가 하니까 뒤에서 또 쏜살같이 나오네요. 바로. 아유,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피할 수 있었을까요?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저 차가 내 예상을 또 뛰어넘어서 그냥 튀어나왔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그럴 때는 100대 0입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실까요? 한적한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근데 이번 사고도 차가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아,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을. 네. 네. 근데 저기서 오른쪽에서 온 차는 합리하고 좀 직진해야 되는 거고 네. 저기서 도로를 갔다가 거의 횡단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100대 0 아닌가요? 앞서 본 경우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해 보이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죠? 저기서요? 네. 미리 보이면 내가 속도를 줄여서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방주시 태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릅니다. 앞을 잘 봐야 되는데 왜 앞을 잘 안 봤느냐? 왜냐면 참 쉬운데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거. 이게 전방주시 태만인데요. 앞을 잘 봤더라면 빵! 피할 수 있었겠죠. 피할 수도 있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건은 100대 0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미리 보였기 때문에 한 8대 2 정도로 보여집니다. 예. 억울하고 속상한 사고, 과실 비율에 의문이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의뢰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네. 자, 오늘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도로에서 같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00%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아,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네. 네,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들이 많이 쓰는 물티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어머나, 무슨 얘기예요? 물티슈를 사용한 뒤 아이가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며칠 사용하다 보니까 아기 그 닦아준 부위가 빨갛게 짓무르기 시작하면서 물집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다들 쓰는 거잖아요, 물티슈는. 네, 사용하기 편리한 이 물티슈는 주부들에겐 이미 필수품으로 자리한 지 오래라는데요. 그럼요. 수시로 아이들의 위생을 관리할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상황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니까 애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을지 지금은 이제 상상이 되고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이젠 못 쓸 것 같아요. 다행히 물티슈 사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 많이 아문 상태였는데요. 현재는 아이를 위해 물티슈 대신 수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물티슈 성분을 검사해 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호흡기 질환과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고 또 알레르기까지 일으키는 유기화학 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MIT의 경우에는 피부로 흡수될 때 피부염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페녹시 알코올은 경구로 섭취할 때 될 때 아이들에 있어서 설사나 구토 등의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 흡수율이 높은 어린 아이들에겐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특히 아이의 경우 음식물을 흘리거나 또 장난을 치다가 이물질을 묻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럴 때마다 물 대신 이 물티슈를 자주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휴대하기도 쉽거든요. 네, 막 흘리고 옆에다가 그리고 옷에 묻히고 막 이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제조업체가 국내 기준치를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해물질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는데요. 문제는 물티슈를 화장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네요.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물티슈를 화장품법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덴마크 환경부에서는 검출된 유기화학 물질을 어린이 제품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요. 좀 찜찜하고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박스 사놨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아니, 고민도 되고 받는 건데요. 제조업체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지정한 보존제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그게 안정적이다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준안을 줬기 때문에 좀 편안한 입장에서.